네, 아이바니즈 세미알로바드 시리즈 계속됩니다. 네, 버즈비 TV의 고품격 아기 버라이티 기어 타임즈 지금 시작하겠습니다. 네, 어서 칠까요 그냥? 어서 치삼. 네. 네, 지난 시간에 어서 오삼 했죠. 네. 네, 저희가 지난 시간에 그 아트코 시리즈 2020년에 새로 출시된 아트코 시리즈의 AS53 399,000원짜리 아주 저렴한 모델 세미알로를 리뷰를 해봤는데요. 이번 시간에는 가격대를 조금 올려봤습니다. 559,000원까지 올라왔고요. 모델명은 AS53에서 AS73으로 변경이 되었습니다. 지난 시간 선생님이 이제 한 줄 평을 주시기를 고급 학교 급식이다. 저는 어서오삼 네. 뭐 이렇게 드렸었는데 고급 학교 급식이라는 말이 딱 잘 어울렸던 게 뭐냐면은 일단 고급스러운 소리가 나는 건 아닙니다만 네. 하지만 그 뭔가 그렇다고 해서 싼 소리가 또 나는 것도 아니에요. 아, 네. 네, 그래서 약간 저가 형태에서 꽤나 다 준수한 예. 준수한 세미할로우를 예. 뽑아낼 수 있다 라는 게 장점이 되겠죠. 예. 만약에 이게 고급 기타의 사운드가 났다 그러면 8.5, 8.0 이렇게 안 받았겠죠. 9점 넘어갔겠죠. 예. 근데 그 정도까지는 아니고 예. 근데 이제 73 같은 경우에는 조금 더 스펙이 고급화 되었기 때문에 약간은 기대해 볼 만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다음 시간에는 AS73G 모델 같은 경우에는 딴 거 다 똑같고 하드웨어만 금장이라 사실 크게 차이가 안 날 것 같긴 해요. 그래서 지금 보면은 53에서 73 올라오는 데는 가격이 한 16만원 정도 올라갔단 말이죠. 예. 근데 여기서 73G로 가는 데는 가격 차이가 5만원도 안 올라가요. 그러니까 이거는 그냥 금장값이다. 아,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AS73은 저희가 2016년도에 한번 했었는데 그때 당시와 지금은 거의 완전 올류 체인지라고 보셔도 예. 무방할 만큼 스펙이 너무 바뀌어 있기 네. 때문에 애초에 그냥 뭐 비교 자체가 의미가 없다. 네. 그래서 그냥 예전에 있었던 73과 지금의 73은 다른 모델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자, AS73 모델 같이 한번 리뷰를 해볼게요. 559,000원의 할인가를 가지고 있고요. Made in Indonesia. 전장 107cm, 무게는 3.26kg, 두께는 42에 조감 보면 52야, 집백, 아치탑 다 예. 있죠. 그리고 12프레트 휘뚤레는 79, 예. 지난 시간에 80, 이번 시간에 79, 오차범위 내에 있습니다. 예. 그냥 두툼한 느낌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탑이랑 바디가 지난 시간에 53은 샤펠레로 사용이 되었었는데 이번 시간에 린덴입니다. 린덴. 보리수, 참피나무 이런 목재가 사용이 되어 있고요. 넥은 지난 시간과 마찬가지로 니아토, 사구라 니아토구나. 사용이 되어 있죠. 헤드머신에는 아이바네즈 머신헤드 너트는 앞쪽으로 돌아와서 플라스틱 너트에 43mm 너비 가지고 있습니다. 이거 월넛이에요, 지판. 허허, 좋네요. 네, 월넛. 뭔가 약간 그 저가 형태에서 되게 목재를 깨알같이 잘 네, 조합했다. 네, 네. 이 아이바네즈가 또 전 세계 그 대체목 전시장 아닙니까? 네. 그래서 뭐 온갖 나무들 다 벼다 갖다 쓰고 있는데 오늘 역시나 이게 그러니까 우리 옛날에 했던 마마로 막 이런 거 있잖아요. 예. 마마로 이런 컨셉으로 보자면은 이거는 린야월이야. 들어본 적도 없죠. 네, 린야월. 네, 린든 야토 월론. 네, 린야월. 마마로 이런 거 하는지 진짜 오래됐네요. 네. 아, 되게 엘메로 마마로 이런 거 진짜 엘메로. 많이 했었는데. 지팡이 반지름은 305mm. 예. 스케일 길이는 629mm, 예. 628mm, 24.75가 아니고 24.7이군요. 예, 네. 프렛은 22 미디엄 프렛이고요. 예. 예, 클래식 엘리트 험버커 픽업이 장착이 되어 있습니다. 투볼륨 투톤 3웨이 픽업 셀렉터, 그리고 지브랄타 퍼포머 브릿지, 퀵체인지 3 테일피스가 장착이 예. 되어 있습니다. 사운드 들어볼게요. 밴더로 맞췄고요. 야, 훨씬 부드럽네요. 그 네, 확실히 그 고급스러움이 좀 더해졌어요. 이건 좋네요. 야, 이건 좋다. 아, 그 기분 좋은 예. 보들보들한 예. 그 재즈 기타 느낌이. 톤을 줄여볼까요? 톤을 줄이면. 좋다. 정말 어우. 오, 굿, 굿. 마샬. 이 매끄럽게 돌돌돌돌돌 굴러가는 사운드.
좋습니다. 참 좋네요. 팬더의 레드락은 잠깐 들어보시고 네. 원래 우리 시퀘스트로 또 할 거니까. 네. 네. 이것도 정말 돌돌돌돌 굴러가네요. 마샬 날개인 또 들어보도록 하죠. 개인 8이고요. 네. 오, 온다. 이게 톤이 풀인가요? 톤이 풀이에요? 네, 풀입니다. 아. 아니 정말 이게 부들부들. 확실히 지난 시간은 좀 락킹했잖아요. 네. 그게 좀 거친 느낌이 있었는데 네. 이번 시간에는 락킹한 느낌이 덜해요. 왜 덜하냐면 진짜 기름 발라놓은 것처럼 네. 이게 사운드가 동글동글동글동글동글 이렇게 돌아가고 게인도 하이게인이 먹긴 먹는데 날카롭게 세게 먹는 게인이 네. 아니고 네. 어쩜 그렇게 네. 그냥 뭔가 아주 그냥 구렁이 담 넘어가듯이 게인이 걸리는지. 네 이번에는 클린톤 메이킹에다가 시계즈까지 들어볼게요. 자, 클린톤 메이킹을 딱 해보면 좋을 것 같아요. 이거 그냥 센터 블럭에다 놓고요. 좋잖아요. 확실히 고급화 되었다. 네, 좀 많이 네. 고급화됐네요. 네, 15만 원 올라간 것 이상으로 저는 뭔가 고급스러운 사운드가 장착되었다는 느낌이 듭니다. 자, 그러면 이것도 반주에 묻혀가지고 지난 시간과 같은 반주로 들어보도록 할게요. 팬더의 시게스고요. 다음에 마샬로 넘어갈게요. 저는 이쪽이 낫다. 낫다. 네, 한 표를 드리고 싶습니다. 네, 이것이 바로 어서우삼과 어서치삼의 차이. 야, 네. 좋습니다. 선생님 직접 연주해 보시기로는 좀 연주 감이 어떻게 좀 다른가요? 스펙은 네, 똑같은데 네, 수치상의 다른, 스펙은 네. 다릅니다. 이게 손이 감기는 네, 맛이 좀 다르죠. 감기는 맛도 다르고 네. 소리가 좀 고급스러우니까 네. 좀
많은 걸 보여주려고 막 이렇게 막 네. 자동으로 막 이렇게 네. 움직이는 톤이 돌돌돌돌하니까 네. 뭔가 약간 그 플레이나 이런 것들도 좀 플레이가 확실히 영향을 좀 받게 되는 것 같아요 톤에. 네. 그렇습니다. 이게 지난 시간보다 확실히 조금 사나운 건 좀 덜해지고 네. 좀 고급스러움과 그런 세미 할로우의 매력 포인트는 조금 더 올라갔다 더 네, 이렇게 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이렇게 AS53과 73을 비교해서 두 개를 들어봤는데요, 다음 시간에 G는 결국엔 금장이 더해지는 것 뿐이라 실제로는 사운드 차이가 안 나야 됩니다. 네. 실제로 사운드 차이가 안 나야 되는데 과연 또 그것도 이제 기분의 문제, 뽑기의 문제, 그리고 우리가 기타를 늘 말씀드리지만 약간 한 30% 정도는 눈으로 치기 때문에 네, 그게 금장이, 금색을 보면서 네, 금장이 서스틴이 좀 길어요. 평소에 예, 그죠? 금장이 좀 길어요. 그렇습니다. 네. 그렇죠. 네. 그렇게 느껴지기가 쉬워요. 예, 쉬워요. 네. 알겠습니다. 자, 그럼 선생님부터 바로 한 시간 드릴게요. 최고급 학교 급식 이렇게 드리겠습니다. 네, 고급 학교 급식, 최고급 학교 급식. 네. 맞아요. 거의 뭐 식당 뺨치는 네. 뭐 그런 거라고, 고급 식당 뺨치는 그런 느낌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저는 뭐 어서 53 드렸으니까 어서 73 드릴게요. 네, 요거 뭐 어서 73. 네, 요 시리즈로 어서 오시고 네. AS73 어서 치면 되겠습니다. 학교 급식인데 맛집이야 동네. 네, 동네 맛집. 네, 학교 급식인데 동네 맛집. 네. 몇 대? 몇? 네, 선생님은 그대로 가셨고 저는 9로 갔습니다. 그대로 간 게 8.5가 얜 좀 넘고요. 첫 번째 친구는 8.5가 조금 안 됐어요. 그렇군요. 9는 줄까 한데 이렇게 아래위이군요. 예, 예, 기분상 그래서 예. 제가 그거를 좀 벌충을 예, 해드렸습니다. 네, 6점으로 저는 확 올라갔어요. 네. 소품은 딱 될 것 같아요. 그렇습니다. 저는 이제 지난 시간에 그 53은 싼 가격에 그냥 그 가격에 적당히 예. 가성비 그 퀄리티 컨트롤이 된 모델이라는 느낌이 들었고, 이번 시간은 16만원이 올라갔는데 실제로 체감상 올라간 건 두 배 이상 네. 예. 퀄리티의 상승이 있었다라는 느낌이 들어서 저는 점수를 좀 확실하게 차이가 나게 올려봤습니다. 다음 시간에 금장이 만약에 아무런 느낌도 없다면 내려갈 수도 있어요. 내려갈 수 있어요. 예. 금까지 붙였는데 내려가면 이거 뭐 금지를 아무 이유 없이 그냥 예. 의미 없이 예. 했구만 이렇게 되면 예. 내려갈 수도 있습니다. 자, 다음 시간에는 AS73G 모델이 기다리고 있는데 스펙상으로는 다른 게 없고 그냥 정말 눈으로 치는 맛이 조금 더 좋아지는 모델 다음 시간에 가지고 돌아와서 실제로 사운드 차이가 있는지 없는지 이게 난데니까 네. 최대한 비교를 잘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다음 시간에 금장으로 돌아오겠습니다. 유튜브 구독과 좋아요는 저에게 큰 힘이 됩니다. 기어 타임스. 악기 사기 전에 버즈 비트로 세요. 구독 꾹, 좋아요 꾹.